돌 잘 보이네. 잘 보여, 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선에서. 자, 다르죠? 같은 홍수이라 다릅니다. 여기는 호박돌 색깔이 이렇습니다. 비를 많이 맞아서 차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산지가 생기는데요. 겨울비는 산성비라 또 머리만 저는 이제 안 맞게 하고 다닙니다만. 좀 다른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시죠? 이런 밭에는 와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밑자리가 위로 솟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돌아가면 15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양만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보십시오. 기름 바르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물을 뿌리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자, 저는 패스합니다. 여러분, 한 칼라라고 그래서 연도에 가면 딱 나온 내 연도 많이 갔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어요. 9형입니다. 19나 18 가로 사이즈가 벌써 주변에 이런 석질이 덜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암반 테스트를 하고 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입기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오는 비가 와서 보이지요? 비 안 온 날은 못 보고 지나갑니다. 까만 돌이다. 지저분하다.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돌멩이 하나 드러냈을 뿐인데 해방 찰나는 칼날을 내뿜고 있습니다. 입기 내면을 들여다 보질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름에보다 겨울 탐색을 좋아합니다. 자,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봄이 되어야 햇살이 따가워져야 이끼가 벗어집니다. 햇살에 오그라들어서 비가 오면 뚝 떨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버짐처럼 자연은 참 절묘하고 오묘하죠. 저희도 이끼가 깼지만은 한두 가지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이끼 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칼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패스하고 갑니다. 자, 가만히 있자. 내가 하나 오석 단석을 봤는데 여기서 촬영하면서 봤네. 잠깐만요. 돌밭이 하도 넓으니까 순간 달려가지 않으면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방송 중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발견했는데 이 칼라가 여기 이곳 칼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두셨다가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세요. 이것도 오석이 참 잘생겼어요. 대한민국 오석 중에 강에서 나온 오석 중에 이보다 더 형진색에 딱 떨어진 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쳤을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다 죽어가죠. 마침 지금 우중입니다. 빗속에 이러고 있어요. 저는 바람 불 때도 가고 비 온 날은 일부러 옵니다. 교과서 역할을 해주니까요. 참고서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인물을 보여드려야 비 오는 날은 이렇습니다 해야. 아, 그렇습니다. 이끼만 아니었으면 이거 어느 분이 놔뒀겠습니까?
현기색이 딱 떨어집니다. 패스. 오늘 촬영할 기분이 납니다, 여러분. 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다양성이, 이제 보세요. 제가 다양성이 여기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미끌렸어요.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니까.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경광이나 섬진강 일부 지역에서 못 보신 작품들을 참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죠.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 기안성 하나 나왔네, 여러분. 한라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끼 빼면 깨끗합니다. 이끼는 여러분, 낙스 한 방울이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백수돌처럼 굴껍데기는 여러분 쉽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누구나 하루 담가놓으면 다 떨어지니까 쉽다 그래. 그게 아닙니다. 왜 쉽습니까? 돌을 버리는데. 쉽다 그러면 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렵습니다. 빙조산 넣어놓고 빼죠? 누가 그걸 모르게 빙조산 산입니다, 산. 우리가 조석을 만들 때 산처리를 합니다, 산. 강도의 차이, 산. 프로테즈 다짐에는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약할 수는 있으나, 산은 산입니다. 그걸 담가놓고 빼면 하얗게 타버리죠? 기름 바르는 석은 빙조산 담가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보고 싶으니까 그냥 빙조산에다 서너 병 넣어가지고 하루 만에 빼버리고. 저희들은 보름 이상 담궈놨습니다. 빙조산을. 약하게 해줘, 비율을. 30대 1. 35대 1.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5대 5. 오히려 역으로 평조산을 덜어본 사람 내가 봤어요. 타버립니다. 소반돌은 바로 버립니다. 하얗게 타버려요, 돌이. 굴껍데기가 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돌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약하게. 느긋하게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담가 놓으시면 스무살 깨끗하게 빠집니다. 감정으로 탁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초석기나 탔구만. 그런 것을 보고 올로라 그래. 나이 먹어서 올로가 아니야. 상상도 못하는 스킬이 내공으로 착착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보고 언론이 많이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들 술 먹고 놀고 그럴 때 그분들은 다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존경드리는 것이죠. 유난히 붉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곳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르의 수석들이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요. 오늘은 명심을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찍어야지. 그래야 편집도 쉽고 그러니까 조회수도 올라오고. 근데 그래놓고도 오면 안 돼. 왜? 돌아서면 돌이고 상하 차고 두드리 아주 돌밭에 널려 있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어. 그냥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남한강 돌이라고 그래, 남한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나오는 석입니다. 이건 유난히 석질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가 달만 뜨면 영춘하고 똑같지요. 그러면 이곳에 나오는 수석들이 어느 정도인지 질감을, 예, 가능할 수가 있죠. 자, 또 희한한 거 하나 말씀드린 순간, 이런 것도 나오네.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까? 이렇게 봐도 되겠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 제가, 오치 오석이네. 오석이야. 뭐 이런 게 나와. 이게 또 오석이 잘 나왔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위에는 물대입니다. 물대. 오석이 잘 나왔어요. 허허, 색깔 좀 봐라. 이거 뭐야, 이거 노다지 캐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갖다 집에로 부숴놓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봐. 어, 누가 갖다 부어놓은 것 같아, 여기다가. 나 촬영하라고. 석신님이. 색다른 칼라네. 바빠서 이거 뭐. 이야. 이거 봐. 아니, 나는 코스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네. 이야, 오석. 제가 혼자 겨우 끌어안고 들 수는 있겠는데요. 변화 보십시오. 여기는 오석밭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질감 보십시오. 자, 제가 많이 다니던 곳이라 눈 감고도 저는 찾아냅니다. 양각으로 마치 용머리처럼 용두라고 그럽니다. 우측에 용머리처럼. 세상에, 이런 문양새가 나오네. 강 탐석기는 수시로 변한다고 했어요. 물 뜰 때마다 변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상류에 있던 것이 중류로 내려오고요, 중류에 있던 것이 또 하루 내려오고 끝나겠습니다. 자, 색깔 좋네. 색깔 좋아. 내가 이거 빼봤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기분 좋네. 오늘 피곤한지도 모르고. 우리 가까운 지역골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거는 장군목에서나 검직한 안반이 여기가 있네. 좋다. 기분 좋아. 조용하고. 강태공도 오늘 안 보이시고. 유유자적.